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오늘 세미 할로우바디 특집을 저희가 이제 세 개를 달리면서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. 335, 345, 339까지 모던하게 어울리는 기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. 네. 은총 씨는 총 6트랙, 각각 기타마다 6트랙 해주셨고요. 양쪽으로 백킹, 크런치 백킹 깔고 또 약간 왼쪽에다가 이제 아르페지오 클린턴 배치하고 약간 오른쪽에다가 라인 배치하고 가운데에 뮤트 기타와 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트랙을 했는데 뭐 저희가 매번 녹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녹음에서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. 네.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중간에 뭐 피아노 라인이랑 다른 라인이랑 탑노트가 막 단위도나 이런 식으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좀 들리는데 이건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전부 다 수정을 하는 영역인데 이건 여러분들께 뭐 확실한 어떤 뭐 디테일한 녹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운드 모니터를 하는 네. 과정에서 약간씩의 그런 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. 은총 씨가 거의 뭐 원테이크로 쭉쭉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탑노트 같은 거 뭐 잡을 여유도 없어요. 네. 뭐 그냥 뭐 좀 달리는 거죠. 듣자마자 하는 거죠. 뭐 잠깐 저번 시간에 이미 다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모니터 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뭐 솔로 톤을 들려드려야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긴 했으나 좀 모니터상 좀 기타 사운드 좀 다채롭게 듣기 위해서는 좀 후주 반다리 이후에부터 솔로를 좀 나오게끔 잘라서 좀 듣는 저는 그래서 아예 솔로가 사실 솔로가 들리는 순간 다른 것들이 잘 모니터가 네, 안 되기 때문에 솔로를 얹은 걸로 쭉 듣고 그 다음에 기타끼리 모니터할 때 솔로를 빼고 듣고 그렇게 네. 합시다. 그리고 솔로는 나중에 그냥 음원들끼리만 자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세 개 먼저 예습으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335 먼저 듣겠습니다. 335였고요. 네, 바로 345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339 들어볼게요. 네. 자 이렇게 미리 예습해봤고요. 이번에는 다 솔로 빼고 기타만 들으면서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보겠습니다.
자,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 듣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궁금합니다. 네. 사실 335, 335는 분명히 사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맞추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339는 좀 그래도 티가 나서 좀 어느 정도 335, 34를 잘 찍으셨다면 네, 맞추셨을 것 같고요. 보통 헷갈리면은 앞에 두 개가 그 335, 345가 헷갈리지 339랑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몇 가지 특징적인 소스 비교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총평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335부터 기본 백킹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이게 3-4-5예요? 계속 똑같은데? 그냥 막 볼륨 볼륨 똑같이 맞추면? 아예 뭐 바꾼다는 느낌조차 들지 몰라, 않죠? 몰라.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3-4-5랑 3-3-9 3-3-9를 비교를 해볼게요. 하긴 하다. 모르겠다. 339가 약간 미들 쪽이 좀 더 단단해진다는 우리가 했던 그 얘기.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블라이드로 알 수 있는 영역인가? 이게 그러니까 있는. 그런 것 같은 게 치는 사람만 알 수 있는. 왜냐하면 칠 때는 내가 손으로 건드려져서 터치에 따라 이 기타가 반응하는 걸 듣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다 돼서 결과 이게 심지어 지금 뭐 EQ잉도 안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볼륨만 맞추고 이제 믹스 기사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. 믹스 기사님이 믹스를 하시는 순간 무슨 기타인지 알 수 정말 없고 맞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나 이것조차도 어쨌든 같은 세팅의 이 캠퍼 세팅으로 녹음을 한 상황이어서 와 이거는 뭐 진짜 알기 힘드네요. 339도 확 티가 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. 네. 클린 비교해 볼게요. 네. 자, 이게 345예요. 345. 네. 이번에 335 들어볼게요. 이거 똑같아 그냥. 335, 345는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비슷하고요. 네. 339가 볼게요. 와, 이것도 너무 비슷해. 근데 요런 할 때 약간 그 미들 쪽이 맞아요. 좀 더 전체적인 세계관이 EQ 영역 이렇게 돼 있다면 339는 약간 아래비가 살짝 좁고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는 그죠.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다이렉트로 듣자마자 들으니까 알겠는 거지. 따로 듣고 339개 335개 이러면 그건 약간 알 수 없는 느낌.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. 뭔데? 알려줘. 특히 뮤트 기타 이런 건 아예 알 수가 없고 솔로 들어볼게요. 솔로 349입니다 345 모르겠다. 솔로는 왜냐하면 또 이펙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아 일단, 모르겠어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. 오늘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더 정직한 톤으로 녹음하는 컨텐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뭐 재즈 퓨전 재즈 펑크라든가 이런 걸 쓰면 그나마 좀 들렸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컨셉 자체를 모던 락 장르로 하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이제 톤으로 잡아가지고 공간계가 되게 풍성하게 잡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요쪽 계열 기타는 다 좋다. 맞아요. 그냥 결론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뭘 쳐도 괜찮아 지금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가 오늘 모던 락 장르 안에서도 좀 공간계가 좀 많이 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있잖아 호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앰비언트 톤. 앰비언트 톤을 저기 지향하고 이제 그쪽 기타들이 보면은 뭐. 이제 텔레캐스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335 뭐 이쪽 계열 많이 쓰기 때문에
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쪽 장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45, 335, 339가 이런 식으로 이펙팅 먹어지면 그냥 자기 할 일 다 한다. 맞아요. 자기 할 일 다 하고 소리가 넘쳐나. 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넘쳐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블라인드 이제 처음에 들려드린 거는 그렇게 들렸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기타만 묶어서 들렸을 때 그러니까 뒤에 깔린 것만 솔로 빼고 들렸을 때 보면 이 조합률이 되게 좋잖아요. 톤 자체가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쪽 장르는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사도 된다. 그러니까 뭐나 그냥 내 취향대로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. 취향 그냥. 가격. 어. 아 나는 키가 좀 작아. 그럼 그래서 339 사고. 아 나는 크게 좋아. 좀 등치도 크고 이래. 뭐 그래서 좋아. 아 나는 지판에 도트가 좋아. 아니야 나는 블럭이 좋아. 약간 완전한 취향 취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사운드를 어디에 뭐 타겟팅 해드릴 필요조차 없는.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339가 기본적으로 약간 솔리드 기타적인 성향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건 피지컬에서 오는 영향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영향이 우리가 약간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어. 확실한 건 더 적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물론 우리가 얘기했던 심지어 것처럼 심지어 픽업도 다른데. 그렇죠? 네 맞아요. 이게 장르 자체가 모던 락이라서 이펙팅이 많이 들어간 톤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덜 나는 거긴 한데 저는 나중에 335, 345는 진짜로 이제 그 사운드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똑같은데 아예 다른 거 355라든가 베리톤이 있는 애들 거기다가 339랑 335 이렇게 한번 더해갖고 이펙팅이 좀 덜 먹은 맞아요. 약간 소프트 재즈나 약간 이런 쪽으로 맞아요. 클린을 쓸 수 있는 장르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.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요 할로우 시리즈는 저희가 다른 장르로 몇 번 좀 더 해야겠다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따로 컨셉을 좀 잡아서 R&B 팝이든 뭐 아니면 퓨전 재즈가 됐든 그렇습니다. 뭐 스무스 재즈가 됐든 좀 뭐 클린 톤 많이 쓰는 맞아요. 이펙팅은 우리가 그때는 최대한 일부러라도 좀 안 줄여서 하고 하잖아. 그냥 이제 그런 되게 드라이한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결론적인 거는 335가 일을 잘 하네요. 다 좋아. 그냥 다 진짜 좋아요. 335, 345, 339 얘네들이 네. 일을 다 잘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그냥 취향, 크기, 뭐 디자인 이것만 보고 그냥 색상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해갖고 그냥 고르시면 되겠다.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도 이제 그 할 때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희가 딱히 놀라지 않는 게 몰래 뭐 모든 락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럴 것이든 역시 그대로 나왔어요. 맞아요. 역시 그대로 나왔고 이래서 역시 깁슨을 한 대쯤은 다 웬만하면은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기 취향이 깁슨이 아닐지언정 한 대 정도는 꼭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이런 장르에서는 정말 뭐 대체할 수 있는 기타가 없고. 근데 저도 오늘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뭐 레스폴 SG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깁슨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딱 한 대만 그냥 너 줄 테니까 뭐 하나 아무거나 갖고 가 뭐 가져갈래 라고 하면 전 335 가져갈 것 같아요. 맞아. 맨날 이거 준다면 뭐 가져갈래 맨날 이거에.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갈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레스폴은 레스폴대로 갖고 싶고 저는 335보다는 최근에 느낀 건 355가 355를 갖고 싶다. 네, 아. 355가 좀 더 제 스타일이었다. 오늘 세대 중에는 준다면 뭐 가져갈래? 좀 사. 아, 뭐 저는 그래도 전통의 강호 그냥 335. 그냥 저도 오늘 세대 중에는 335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사운드도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. 그냥 어디까지나 취향으로. 취향으로. 그렇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오늘 세미할로우 모던락 특집 해봤는데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악기는 아니었어요. 네. 와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. 뭐 사실 다른 장르 기타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확실히 335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그 리뷰 이제 기타뮤지 안에도 이제 인형이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. 모든 기타의 평균값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전설의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 그것처럼 이 기타가 무슨 장르까지 가능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. 맞아요. 네. 네. 나중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바라시더라고. 전혀 안 어울리는 기타로 안 어울리는 장르 하기 이런 거 있잖아. 막 세미할로우로 막 헤비메탈 하기라든가 뭐 이런 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자 저희가 다음번에 타장르 한번 준비해가지고 라인업 조금 바꿀게요. 335, 345 같이 붙이는 건 좀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네. 저희가 조금 라인업을 정비를 해서 다음번에 네. 다른 장르 특집으로 세미할로우를 꼭 몇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335, 345, 339와 함께하는 세미할로우 모던 락 특집이었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세션 타임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여서 딱히 또 재미는 없었던 컨텐츠인 것 같지만 역시나 깁스는
오박나게 좋았다라는 거를 네. 알고 돌아갑니다.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.